파란파란 젠파란입니다. 3월 12일엔 서면에서 개최하는 부산 좌우중도 합작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구독자님께 투정했지만 그냥 장난스러운 투정이었어요. 입구에 현수막에 진보당, 노동당, 녹색시당 뭐 보이는데 민주당은 없었어요. 아쉬웠어요. 이러니까 민주당, 부산시당은 덜 답답하냐고 당원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는 왔지만은 오히려 그 봄비가 참가자들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데웠습니다. 앞으로 그 열기 장난 아니라는 거 아마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뵐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집에 와가지고 온갖 보양 액기스 다 먹었지만 지금 목 쉰 거 들리시죠? 예. 예,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차분하게 갈게요. 처음엔 차분하게 초심주 영상부터. 파란 열차 출발. 뿌잉뿌잉 뿌뿌. 자, 여러분들, 윤석열 파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일 윤석열 TV 됩니까? 아닙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오늘 4시 CP에 찾아오셔서 윤석열 파도 함께 외쳐주시죠. 여러 남자를 거쳐가면서 권력을 등여갖고 어머니와 사기극을 벌인 이런 폐륜 부부가 대한민국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요. 국내에서만 말썽을 일으키면 그런대로 나라는 그대로 땅덩어리를 있으니까 잡겠는데 예, 이제 독도를 일본에 줄 것 같고 한 5년 후에는 제주도도 일본 놈들이 제주도도 일본 땅이라고 일 정도로 예, 윤석열 애비가 예, 일본 장학생 1호로 밀정 같은 자 밑에 교육받은 윤석열이가 예, 지금 골수까지 친일머리 들어서 일본한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과거 민주화 도시였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세에 맞춰 예, 여기서 예, 저항을 했고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정치를 할 때 예, 민주화 도시로 예, 여러분 서울 못지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쩌다 대구가 예, 좀 보수 도시라고 하면서 변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자들이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산불을 넣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문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생선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찜찜해서도 못 먹입니다. 기필코 윤석열이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막읍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